6월 13일 목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공모에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답변이 없을 시에는 3개 시도지사가 회동해 다각적인 압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2001년 지정됐던 영종도 온천원 보호지구가 해제됐습니다. 사업계획 취소로 장기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온천지구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입니다. 인천 동구 연료전지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는 중입니다. 일각에선 민관협의체를 주도한 인천시의 세밀하지 못한 행정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남한산성박물관의 전체 규모를 절반 이상 줄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사업은 개발 제한 구역에 건립을 추진하다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포시를 비롯한 한강 하구 지역을 찾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제두루미 개체수가 급감했습니다.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는 한강 하구 주변 신도시 개발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경기도와 시흥시가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공개 매각에 나섰습니다. 공매번호 1호이자 최고가를 자랑하는 벤틀리 차량은 수입차 전문 매매업체에 낙찰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브리핑이었습니다.